허경영 토요강연 1349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공자, 맹자, 노자, 주자 등은 중국 유학파의 대표 주자들이다. 이 네 명이 내방을 차지하고 그 중앙이 바로 신인이다. 인간은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전기혁명, 4차 지식혁명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5차 영성혁명 시대다. 그리고 그 영성혁명은 반드시 한국에서 일어난다. 중국 동쪽에 핵발전소가 줄지어 만들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서해가 핵발전소의 위협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의 실수로 또 기기 오류로 핵발전소가 폭발할 수 있다. 항상 죽음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 영성시대로 가야 한다. 한반도는 중앙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세계적인 영성 산업을 신인이 가지고 온다. 근데 신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은 거절 시대다. 청년들이 결혼, 직장 등에 전부 거절당한다. 그래서 좌절을 한다. 꿈이 좌절되고 거절된다. 기까지 생긴다.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허경영은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데 선택받지 못했다. 결국 고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집이 있고 은행 빚이 없고 현금이 1억 이상 있으면 중산층이다. 근데 서양은 운동 한 개씩, 한 달에 여행 한 번, 문화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산층을 결정한다. 물질에 의해 중산층을 결정하지 않는다. 음행에서 오행이 나온다. 음행을 확대하면 오행이다. 손을 보면 손바닥은 음, 손등은 양이다. 여자는 손으로 뭘 잡으려고 한다. 남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한다. 노자는 무이자연을 주장했다. 무사상이다.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노자는 지혜가 많다. 석가모니만큼 많다. 인위의 지신이 우행이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믿음이 생기려면 앞에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 허경영은 재산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교법인 재단이 있고 하나는 하늘궁 개인 소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늘궁에 들어와서 강연 하나로 400억의 재산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허경영만이 가능하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이 나한테 한 일이라고 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신앙은 이웃이 서로 행적으로 좋게 지내는 것이다. 기존 종교는 종적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저물고 있다. 신인 앞에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초종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 한반도 땅에 심판자로 허경영이 와 있다. 신앙을 졸업하는 자들은 하늘궁으로 오면 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